청와대가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오미크론 변이를 핑계로 국정 책임자가 비겁하게 도망가 숨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대통령은 방역 실패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답해야 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동안 외국인 입국 늑장 대응, 마스크 대란, 백신 적기 확보 실패, 지역별 특성 고려하지 않는 비과학적 방역 지침까지 다 말하기도 지칩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8,500명대에 달하는 지금 기본 지침 전달 하나 제대로 안 돼서 아직도 의료 현장은 오락가락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땜질 방역으로 일관할 겁니까? 국민들의 피 맺힌 절규는 안 들리는 겁니까?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요. 게다가 북한은 올해 들었으만 네 번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ICBM 핵실험 재개선언까지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한 도발은 계속하는데도 정부 여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은 학계에서도 폐기 처분된 남침 유도설을 당당히 SNS에서 말하고 있고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국민 안전을 담보로 종전선언 쇼, 거짓 남북 평화 쇼, 국리만 할 것입니까? 일자리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하면서 제1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외치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습니까? 지난해 구직 단념자가 62만 8천 명으로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현 정부 4년간 풀타임 일자리 185만 개 사라졌고 5년 동안 국내 제조업 고용 18만 명 감소했습니다. 고용 참사도 이런 참사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세금 폭탄, 집값 폭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답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말다한것 아닙니까?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장 기자회견 열고 문제 현안 답변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 다하십시오. 껍데기 일자리, 숫자 늘리기 그만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정책 내놓으십시오. 밀린 순방 다니기와 치정용 남북 평화쇼 그만두고 민생 경제 되살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